네, 오늘 전 일정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지수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시황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0.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003.15로 뭐 2000선은 아우 너끈하게 그냥 지킨 채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 다시 또 돌아섰네요. 꼭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0.2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2004포인트 오늘 장을 마쳤고요. 0.01% 상승한 강보합장. 어제 그 2004선을 잘 지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0.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29.56으로 역시 강보합장으로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오늘 장 상황은 시황센터의 박미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목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무난한 매수 우위가 예상됐죠. 종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1포인트 상승한 2004포인트로 오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종일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가 이어졌죠. 2004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 2013 중반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후장 들어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등 20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중에서 비차익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15거래 연속 강하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4,8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개인 쪽에서 3,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도 이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장 마감되어서 빨간불이 좀 들어왔는데요. 오늘 종가는 0.2포인트 상승한 52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530선 회복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530선 회복하면서 532포인트까지 오르게 됐습니다만 오후장 들어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오늘 종가를 형성하면서 어제 종가와 비슷한 부근에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후장 들어 외국인 쪽에서 매도 규모를 늘리는 모습이었죠. 외국인이 79억 원 매도세, 기관 쪽에서 26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 쪽에서 36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원화에 대한 달러화 약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하락한 1084원 30전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1080원대 지지는 확인하는 하루였죠. 당국이 하단 라인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꾸준한 내고 물량은 이 환율의 상당 부분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2원대 하락하면서 1080원 중반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7거래지 오르다가 장 마감 들어서 상승폭 지켜냈죠. 0.57% 강보합권에 마감하면서 오늘 종가는 141만 원대로 형성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중 이슈가 있었습니다. 8천억 규모 자사주 처분 소식에 하락세가 짙었는데요. 2.5% 급락하면서 33만 1,500원에 오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오늘 장에서도 나왔습니다. 1.9%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는 28만 3천 원이었고요. 오늘 기아차 역시 2%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오늘 LG화학이 약보합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오늘 종가는 30만 8천 원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약보합권을 마감하면서 오늘 종가 25만 원대 지켜줬습니다. 자,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3%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5만 600원, 5만 원대 지지는 확인을 했고요. 서울 반도체가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3만 8,550원을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1% 강세를 보였고 GS 홈쇼핑 또한 1.5%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2%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오늘 종가는 4,915원이었고요. 포스코 ICT가 0.2% 강보합, 다음 역시 0.89%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9만 600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애플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실망감에 관련주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LG 디스플레이가 4% 급락하는 가운데 이라이콤이 3% 밀렸고요. 인터플렉스가 2%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크게 빠졌던 실리콘버스 오늘 반등 나오면서 0.2%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SK텔레콤이 4% 가까이 오른 가운데 KT가 1.79% 올랐고 LG유플러스가 0.4%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네, 통신주에 이어서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제약주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죠. 강동제약이 4.8% 마감한 가운데 일양약품이 3%대, 대웅제약이 2.8%, 동아소셜홀딩스가 4.5%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업황 회복 기대감에 단조주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진소재가 3% 급등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용현BM이 10% 크게 올라왔고요. 성광밴드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오늘 종가는 3만 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태양광 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OCI가 2.58% 올랐고요. 한화케미칼이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2%대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2만 100원이었습니다. SKC 또한 0.47%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내기 주죠. 아미코젠 상장 첫날인데 오늘장 15% 상한가 들어서면서 마감을 했고요. 미디어플렉스입니다.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개봉한 영화 관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1.7% 올랐고요. 단알 역시 5% 급등, 동부건설도 8%대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종가는 3,83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핵심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최근에 그 지수가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건 결국은 이제 그 세 가지 단어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주도의 장세였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엄청난 매수를 좀 들어왔었죠. 지금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매수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좀 그 중형주급이나 소형주급이 아니라 초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던 쪽이 삼성전자하고 그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전체적인 상승의 중심축이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러한 방향을 끌고 왔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들은 선물옵션 만기를 노리는 전략이 지금 진행됐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18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2000포인트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 막판까지 이제 집계된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1조 거의 1000억 대에 육박을 하는 수준이죠. 아마 이제 그 단일 기준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거의 뭐 몇 번째 안 되는 그 프로그램 매수의 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좀 나타났던 현상들이 최근 며칠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지수는 좀, 외국인들을 계속 사고 있는데, 지수는 좀 올라오는 폭들이 좀 제한된다. 뭔가 좀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만기 이후,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화가 위쪽으로 강하게 뻗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아마도 외국인들 수급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단적으로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오늘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1조 10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6400억.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만큼도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은 다 팔고 있었다는 얘기죠. 전 수급 주체는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중에 프로그램 기계만 좀 돌아가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일단 본다면 내일부터는 분명히 수급적인 부담이 현재 장세에 좀 전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시고, 오늘 물론 뭐 잘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추가로 그냥 한 2010이나 2020선까지 내달려줘서 좀 보다 굳건히 지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투자자분도 계실 거거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짜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부터는 지수에 대한 부분은 위쪽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급 주체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는 외국인 하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돈이 필요한 주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추석 자금, 추석 자금은 상당히 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와 관련돼서 이제 그 거래일수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거래일수로 3일 남았다면 최소한 내일 팔던가 뭐 아무리 그래도 전날까지는 좀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 규모가 의미 있게 좀 나올 것 같고요. 기관들 역시도 이제 그 펀드 환매 쪽,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추석 자금하고 맞물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펀드 환매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펀드 환매나 개인들의 어떤 추석 수요 자금 이외에도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냐면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지금 분명히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뭐 10포인트든 20포인트든 뭐 2012든 2022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매물 압박도 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서 올리려면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고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갖고 들어오면은 지금 환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괴리 현상이 좀 상당히 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중소형주가 대형주와의 괴리를 좀 좁혀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에 의해서 중소형주는 다시 약세 현상, 그리고 대형주는 조금 좀 반전을 하는데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좀 크게 움직이긴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괴리 현상이 축소되는 변곡점에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기관이 장중에 코스닥 기준에도 매도 규모를 상당히 키웠다가 매도 규모를 좀 축소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이 다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돼 갈 수 있지 않은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순환매 거의 마무리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매 거의 이제 막판에 마무리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에서 그 추석 이후 다음 주 추석 이후부터는 대형주는 좀 쉬는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소형주 순환성 매수세. 결국 이제 이 장의 지금 특징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 순환성 반등을 하는 장이라고 일단 본다면 중소형주 역시도 순환성 반등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형주 지수는 좀 쉬어가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그 키마축이 바닥을 높이는 이런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좀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군요.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저스타클럽의 이상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였죠.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자, 그래도 뭐 결과가 좋으면은 뭐 힘든 게, 좀 금방 좀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괜히 뭐 2000선 깨지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함도 있었는데, 장 막판에 좋은 관리해줘서 기분은 뭐 나쁘진 않겠다 싶고요. 자, 오늘 수급과 업종 특징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2년에는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했고, 2004년에는 올림픽이 열렸던 해죠. 2004포인트로 끝났고, 지금 0.01%의 어느 정도 강보합권을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당히 뭐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의를 둘 필요가 있겠고, 그만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수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패턴적으로 봤을 때 도치 모양이 한 번 더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봤다면, 여기가 상당한 변곡점이군, 거는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방 가방의 어느 정도의 힘에 대한 균형을 조금 맞추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있었지만, 외국인은 한 번 더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지금은 변수적인 부분이 환율 말고는 다른 변수는 지금 최대한
자제가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단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환율이 항상 1080원 정도 하단 1080원에서 85원 사이에는 변곡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1090원까지 갔다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환율 자체가 지금 이 기조 1085원 이상에서만 좀 유지를 해준다면 외국인 매수 기조는 상당 부분 다시 좀 더 피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환율이 좀 더 낮아져서 원화 절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17일하고 18일 날은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추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할 예정인데 그 전체적인 틀 같은 경우에는 원화는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고 다시 한 번 더 달러와 강세를 전망하고 있는 게 바로 전문가들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 대한 견해를 봤을 때는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지금의 자문형 랩 물량 그리고 주식형 펀드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이 어설프게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지금 차라리 빠져나가는 김에 투신권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투신권이 많이 빠져나간다면 여기에서 어설프게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를 보이면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 신기를 좀 건드린다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화끈하게 팔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거기에 연기금도 같이 받아주고 이런 형국이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이 변수가 조금 될 수 있다는 점, 환율 그리고 투신권의 움직임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강보합권을 마감을 했죠.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0일선이 조금 저항권을 작용을 했고요. 아직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한번 더 나타내길 좀 바랄게요. 같이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자 떴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 지수죠. 그리고 제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화학 운수장비 서비스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 중형주 금융 건설 통신이거든요. 예전에 경험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큰 매수세를 보였던 2012년 이후로 한 4번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항상 보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개편을 좀 많이 시켰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형주를 같이 끌고 간다는 거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대부분 다 들어올린다. 그런 관점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전성 자체를 좀 더 확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1분기에 전차군단이라고 하는 소위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자동차업종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다면 지금 2000포인트의 느낌이 조금 사뭇 다르죠.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 건설, 조선, 해운까지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동맹을 맺으면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은 키워드가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숨겨진 키워드는 바로 실적 개선세가 보이는 종목군을 지금 매수하는 게 바로 외국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또 포지션을 한번 같이 볼게요. 기관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매도세가 상당 부분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서비스, 그리고 운수장비업종, 전기가스, 은행업종에 대한 매도세를 좀 크게 보였고요. 매수세는 철강금속, 금융, 중형주, 의약, 기계, 화학, 증권, 유통업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보다는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들어갔던 게 기관이었고 외국인의 실적, 그리고 기관은 기대감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오늘장 특징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위메이드, SK텔레콤 세 종목을 꼽아주셨던데요. 자,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맞습니다. SK텔레콤부터 한번 산뜻하게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폭도 좀 나오긴 나왔고 SK텔레콤이 오늘 크게 한 3% 정도 올랐는데 변동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 2% 내지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종목이 3% 올랐다 거의 4% 가까이 올랐다 하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관점이 보면 맥점을 중간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평균 이상에 어느 정도는 치어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고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KT의 LTA 서비스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LG유 플러스가 합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광역폭을 이전 안 한다. 이런 불가를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 다시 한 번 더 KT가 요청을 했던 상황이고, KT가 뭐 LTA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으면 당연히 유리한 것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군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대부분의 주파수 좋은 골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가 SK텔레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는데 월봉을 보시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자 이제 뚫을 때가 됐죠. 그만큼 2007년 11월에 있던 그 매물대를 지금은 치고 올라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와 이거 우리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는 틀림이 없습니다. SK텔레콤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런 종목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또다시 신고가가 나타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AS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위메이드 한번 같이 볼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 하단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모습이고 지금 20일선에 대한 등락이 나타나는 과정이었는데 중요한 이유는 이거였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윈드러너가 북미 지역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였거든요. 자, 윈드러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짤막하게나마 윈드러너라는 게임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에 우리가 게임을 찾아보면 그 항상 10위권 안에 있는 게임이고 거기에 매출을 한번 보면 지금 게임 중에서 베스트 5 안에 드는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게임이죠. 아, 국내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뒀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지역에서 성공을 거뒀던 이 게임이 과연 해외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잘 맞을까 그런 관점이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일단 오늘은 20일선에 걸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추가적인 돌파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저는 시각이고 지금의 주포는 예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게 바로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은 기관을 통해서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요런 주식들은 주포가 바로 기관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의 움직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제가 보는 시각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괜찮은 매수권이다. 네,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메디포스트의 뉴스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치매 치료제가 임상 시험에 승인에 돌입했다,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치매 치료제,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숨겨진 파급 효과는 엄청나겠다.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대감이겠죠. 기대감 자체가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군이고요. 지금 나오는 여기 외국인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더 기억을 하시고 지금 왜 메디포스트가 오르냐면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겠는데 상단 자체 매물대를 6만 7천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흔히들 급락 후 첫 양봉은 큰 추세를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감에도 구간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단계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실 필요 없고요. 모멘텀을 한번 따라서 RSI를 잠깐 한번 볼게요. RSI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하단 자체가 과매도 구간이 조금 나타났었죠.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은 여기가 하단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조금 떨어졌는 반면에 어느 정도 여기 RSI 지표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흔히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났구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메디포스트는 상방 시그널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의 위치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봉상으로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권이 어느 정도 공존하는 분위기였고 하지만 하단의 거래량이 지금은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래량이구나
결의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디포스트 기업 가치 적정 주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바이오 제약 업종이죠. 그런 관점 바이오 제약 업종 기관의 매수 한번더 체크를 하시면서 좀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이제 곧 추석인데요. 추석 전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의 분위기 그대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 파도를 여유 있게 즐기시는 내일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예병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할 다이렉트 전략 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태근 전문가는요, 2000포인트 도달, 관망세를 유지하자 섹터별 포트폴리오 점검을 주장했고요. 완리를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병군 전문가는요, 분할 차익 실현 종목에 집중하자 코스피 관련주 차익 실현, 코스닥에 주목하자 경창산업을 꼽았습니다. 경창산업 생소하네요. 네. 네, 자, 먼저 2000포인트 이제 도달했으니까 좀 관망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정태근 팀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뭐 그 예병군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00포인트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뭐 관망세라고 해서 시장에서 떠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치 보기 좀 하자 그런 의미라고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뭐 가파르게 다시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 급락이 나올지 조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저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난주에 시장이 올라왔었던 이유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지금 이제 9월 13일 9월 오늘 10일이죠. 10일 만기일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뭐 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선진국 소비 경기의 어떤 수혜 기대감 때문에 한국 증시와 대만 증시가 동반적으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그 경기 모멘텀의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가져가게 되면서 매수를 지속할 것인가 그게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0포인트 위에서도 그네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관망세 아닌 어떤 눈치 보기 장세 이제부터 눈치를 보기를 좀 하자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해서는 이제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좀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환율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만 가권 지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해야 될 지표 같은데 작년 12월 달 코스피 흐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그 화면을 좀 보시면서 환율하고 대만 가권 지수 그리고 작년 12월 달 이렇게 연속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이번 5월 달이죠. 이번 5월 달에 저점으로 형성이 됐었던 1083원까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현재 하반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환율이 추가적인 강세가 제한이 되게 되면서 약세 쪽으로 강하게 전환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눈치 보기 좀 하시다가요. 환율이 108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땐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083원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서 약세 쪽으로 강하게 위쪽으로 돌려서 강하게 그러니까 방향이 아래쪽이 아닌 요 위쪽으로 1095원이나 1100원 쪽으로 강하게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수출 기업들이 어떤 그 우호적인 환율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환율이 약세로 전환이 된다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환율이 과연 1080원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탈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인데요. 대만 가권 지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신 다음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화면을 보실 때 자, 코스피 지수가 8월 말부터 현재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와지고 있죠.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대만 가권 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만 가권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8월 말부터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8,20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
조금씩 상승세가 주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만 지수, 대만 가권 지수가 그리고 한국 코스피 지수 동반적으로 올라갔다는 어떤 연관성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대만 가권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동반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동반적으로 같이 지면 이제 대만 가권 8,200포인트죠. 그리고 코스피는 2,000포인트인데 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 상승세가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동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를 동반적으로 참고하자는 근거는 여기서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작년 12월 달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년 12월 달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1840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가파르게 현재 올라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단순히 이것 때문에 당신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12월 13일 날 1.38% 종가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도 만기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조정을 보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만기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종도 한번 가보게 된다면 자 작년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IT 자동차 섹터가 강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선화학 섹터가 조선화학과 같은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어쨌든 IT 자동차 쪽으로 집중을 했었고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3.5조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이 됐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6조 정도 집중이 됐다는 어떤 연관성을 볼 때 작년 10일과 마찬가지로 만기일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예전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어떤 유사성을 한번 공부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후에 저는 작년 12월 달 어떤 그 비율을 하게 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그때 당시 어떤 외국인들이 샀던 섹터 그리고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여기서 이제는 뭐 시장에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 이제부터 시장을 떠나야 된다가 아니라 눈치 보기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갈지 안 갈지를 눈치를 본 이후에 빠지면 빠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이렇게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과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를 좀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병군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일단 뭐 시장을 예측한 대로 가서 너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목요일 출연하고 있는데 2000포인트를 지난주에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어떤 선물 방향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인 대량 매도를 보이면서 2000포인트를 뚫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0포인트 부근만 오면 늘 상시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2년 동안의 흐름에서 살펴보면 2000포인트 부근만 오면 계속 좋은 얘기만 쏟아내고 그리고 다시 1800포인트 부근만 오면 계속해서 시장은 안 좋은 얘기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은 얘기들을 쏟아낸다고 해서 가는 장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코스피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여기까지 굉장히 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좀 확대해서 보자면요.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좀 선을 꺼보겠습니다. 항상 2000포인트 요 부근이 지금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1800포인트 부근, 이 부근이 또 박스권 하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렇죠. 여기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를 때는 계단식 상승입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늘 정신없이 떨어집니다.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해놓지 않으면 떨어질 때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올라왔을 때 또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매도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현금화 하시는 전략, 즉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조금 현금화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첫 번째는 금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영향 없이 2000포인트 부근은 갈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옵션에서의 어떤 손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2010포인트 찍었다가도 다시 밀렸죠. 거의 강보합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옵션의 어떤 키 맞추기를 분명히 외국인들이 했다는 얘기고, 방향성은 이미 그들이 정해놓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이 늘 역사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나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점을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추석입니다. 이걸 제가 좀 명명지어 보자면 명절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명절이 되면 개인들이 펀드 환매를 해서 그 명절에 좀 돈을 써야 되겠죠. 그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섹터별 포트폴리오 어떤 점검, 뭐, 그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그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체크는 좀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갈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키는 뭐, 저도 뭐, 골드만삭스 회장과 뭐, 직통 전화를 통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급이라든지, 섹터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외국인이 매수한 섹터하고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한 섹터는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관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 마감하고 나은 뒤에 또 그 마감하고 나은 뒤에 모습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전히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겁낼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덧붙여 본다면 지수 ETF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서둘러 팔 이유는 없다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최근에 그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투신 쪽, 특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라든지 추세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게 된다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빅3가 될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쪽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건설 같은 경우는 GS건설, 삼성물산,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현대제철, 또 덧붙여 보게 된다면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섹터 점검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후부터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수급이 안 좋다, 추세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다음 주부터는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회장하고 만약에 전화 연결한다면 네. 어떤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까?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죠. 시장 어떻게 할 건지. 영어를 좀 되십니까? 통역 붙여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종목 살 건지 그걸로 저 같은 물어볼 것 같은데. 예. 예병호 전문가님은요? 네. 예. 일단은 좀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즉 지수 관련주를, 우리가 흔히 증권 시장에서요. 트리클 다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가지에 물이 넘치면 그 바닥을 적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대형 종목군들이 가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최근의 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물에서의 방향성만 결정해놓고 대형주를 올려서 선물에서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겠다는 외국인의 조금 꼼상한 그런 이제 심리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은 가는데 아우가 가지 못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도 좀 있었고 이런 점들을 미뤄 본다면 지금 지수 관련주를 따라 붙거나 예를 들어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종목 상담을 시청자분들과 하다 보면 상투에서 물린다는 경우 물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즉 시장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뱉어낼 때 그때
진짜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은 얘기를 뱉어낼 때 사신 분들이 큰 이익을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방향적 사고방식, 역발상의 사고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수 관련주 조금 급락이 나왔을 때 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재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차익 실현 관점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 선정을 그러면 지금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형이 갔으니까 일단 아우에 대한 종목들을 좀 집중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군들을 지금 최근에 못 갔으니까요. 집중을 좀 해보자면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방사능 관련주 이거는 조금 모멘텀이 지금 충분히 부과가 됐고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관련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역도 굉장히 다릅니다. 방사능에 관련된 치료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대체제도 방사능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역 자체가 좀 넓어졌다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 충분히 들어와도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절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도 또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방사능 관련주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곧 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정치권 쇄신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어떤 뭐 테마성 재료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지금 형이 갔잖아요, 그죠? 전자 자동차 쪽의 형이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우들이죠. 그런 부품주들을 지금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지금 장에서 리스크 없이 매수를 하셔도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죠. 완리를 준비하셨네요, 정 팀장님. 네. 이번 주는 조금 지난주가 틀리게 스몰캡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중국 지표 호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대중국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에 상당히 중국 관련주들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모 방송을 통해서 얘기 좀 했었는데, 오늘 실적을 한번 가져 나와봤어요. 중국 원양 자원이라든지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우란 완리 같은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완리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관련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태양광도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지금 연관성이 지금 예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간단히 좀 얘기를 들어보게 된다면 중국 정부가 같은 경우에 2015년까지 10기가와트씩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켜 나가게 되면서 35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도 분명히 호재가 되겠지만 중국 자국 내 태양광 관련 회사들도 분명히 호재가 있을 거란 겁니다. 근데 말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능 과기 유한공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상당히, 중국말도 힘든데 참 발음하기 더럽게 힘드네요, 진짜. 태양열 패널, 테라코나 패널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이 회사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완리 이 회사를 주주목을 해보아도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좀 보면 다음에는, 6월 달에 실적에 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빠르게 지금 해소가 되게 되면서 완만하게 이제 추세가 이쪽으로 이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파른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지난주 한진해운처럼 완만하게 이렇게 추세를 좀 돌려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600원 요 자리를 많이 지켜주게 된다면은 계단식 상승 포함해서 N자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매수가를 일단 2600원에서 2650원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오늘 2590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금일 종가에서 2650원 정도 한번 이렇게 조금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90원에서 2650원 이렇게 말씀드려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20원 좀 디테일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다음번 방송이 아니라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손절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 다음은 경창산업입니다.
예, 아, 먼저 종목 설명하기 전에 김태근 팀장님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주 전부터 계속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 업황군들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런 종목군들 지금 중국의 경착력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창산업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완리 얘기하다 보면 완리가 나. 이 경창산업이라는 회사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변속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 회사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지금 뽑을 수 있는 거는 펀드멘탈, 그다음에 수급, 밸류에이션의 3박자를 지금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조금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종목군으로 뽑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경창산업은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부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금들이 회수하는 시기가 돌아왔죠. 지금쯤. 그래서 실적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을 좀 또 체크해 보면서 다시 계속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창산업의 지금 수급인데요. 지금 오늘도 기관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떤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보고 그 다음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창산업의 차트인데요.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장기 우상향하고 있다. 이 장기 우상향은요. 여러분들 순간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지지대를 즉 바닥을 즉 고점에서의 바닥을 잘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즉 고점에서의 바닥을 다시 잘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3박자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런 차트 모양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장 후반에 조금 밀려서 제가 그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9,800원대였는데요. 지금 9,750원입니다. 매수가는 요 부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40원인데요. 지금 한 10원 차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방망이 좀 짧게 1차 목표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00원 여기서 1차 좀 차익신을 하는 걸로 잡으시고 손절가 조금 많이 짧게 잡겠습니다. 9,310원인데요. 이렇게 좀 짧게 잡은 이유는 요 구간이 밀리면 다음 때 충분히 그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 구간을 손절한다고 해서 손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네. 예. 네. 자, ES는 오늘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아우 정태윤 팀장님 거의 뭐 10% 가까이 올렸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또 오랜만에 수익났네요. 예. 일단은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목표가를 1,500원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들어와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보시면서 목표가의 1,500원까지 그냥 보시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예병군 전문가님의 대화전금도 5%대 고수익입니다. 예, 대정화금 제가 지난주 방사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방사선 관련주 꼭 지켜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사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가다가 밀렸는데 지금도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좀 꾸준히 들고 가보시는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다이렉트 전략을 짜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정태은 팀장 그리고 예병군 전문가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